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짠입니다. 모동숲 다이어리 새로 게시하고 여기 맨 앞 페이지랑 여기 한 두 페이지 정도? 귀엽게 꾸며놨는데요. 이때 사용한 요 스티커들이 리틀 타이니룸 거예요. 저번에 연도문고에서 산 요 스티커북에서 떼어낸 겁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통으로 뜯어서 옮기고 여기는 이렇게 배치를 바꿔봤어요. 날짜 좀 뒤죽박죽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날짜보다도 날짜 순서보다도 그냥 색감 어울리는 것들 위주로 모아서 스크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이렇게 올리고 아까 이거 스티커북에서 떼어낸 메모지. 메모지도 뭐 어디 붙일 수 있으면은 붙이고. 요거. 자, 일단은 어쩌다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옷이랑 머리를 보니까 언제 찍은 건지 기억이 나네요. 오늘 쓰고 싶어서 지금 꺼내놨는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스티커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주 꺼내 쓰는 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브랜드별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옷지레이 거 OPP 봉투 하나에다가 브랜드별로 싹 담아놨어요. 이것도 빨리 좀 쓰고 싶은데. 그리고 이 알파벳 스티커도 일단 쓰고 싶은 거 몇 개 꺼내봤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초코포크 스튜디오 스티커북 사면서 덤으로 받았던 조각 스티커들. 이거 누리다 알파벳 스티커. 아, 이 홀로그램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도너리 작가님한테 인스타로 협찬받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스티커북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붙여. 일단 붙입시다. 가운데. 약간 멤버 변화가 있었는데요. 약간 그거 같다. 마음씨 좋은 동부 아저씨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귀요미! 귀요미 친구도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요 스티커북을 보면은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프로필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이사 올 때마다 한 장씩 붙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사를 안 보냈다. 못 만난 친구들이 너무 많네. 약간 닮기는 했는데 맞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일본어로는 카모미라고 읽네요. 카모미, 영어로는 몰리. 노란색이랑 분홍색을 좋아한다네요. 요거는 약간 이전에 자세히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투명한 느낌의 스티커예요. 젤리 같죠? 너무 살짝 달랐네.
그래,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인가?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 네이클로우 가방 메고 있는 거 봐요. 너무 귀엽다. 하나 여기 오른쪽은 한창 공사하다가 먹이에 물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갑돌이의 멘트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있어도 다시는 못 돌아온다. 중요한 걸 빠뜨리지는 않았지? 여기 오른쪽에 붙인 거는 이런 예쁜 홀로그램 박. 그리고 왼쪽에 붙인 거는 금박. 9월 3일. 지금 제가 플레이타임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서 플레이하고 있어서 아마 10월에 플레이한 걸 텐데 다시 봐도 이 디테일 너무 귀엽다. 그쵸? 9월 3일이면 토요일이죠. 이번에 여기, 여기 있다. 세러데이. 그리고 세러데이 찾다가 귀여운 거 발견했어요. 댄스 댄스 데이 애벌레. 여기다가 붙여야겠다. 이번에 제작한 새로운 한글 스티커들 너무 귀여워요. 제가 찾던 그런 디자인이라 오늘은 블랙 버전. 싫어. 요즘 이런 손글씨 느낌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만들었던 동글동글체랑 박음질체도 지금 이런 손글씨 느낌으로 버전 다르게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아래 사진에는 섹시 도발. 뭔지 아시죠? 중요한 것. 그리고 귀요미는 도도항공 타고 가서 만난 친구니까 이 도도항공 스티커 중에서 하나 붙이면은 요 아래 거가 9월 13일, 위에 거가 9월 14일. 요거는 도널이 메모지 같이 보내주셨던 건데 이게
비어오려나?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볼래요. 여기 위아래 도너리 레몬즙 붙였으니까 이거는 X0 스파이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크림, 카모마일 추출물 및 샌달우드 추출물 함유. 지금 제 손에서 그 남자 스킨 냄새 있죠? 캘빈 클라인 스킨 냄새. 갑자기 그 냄새가 났어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 남은 빈 공간들도 다 채워야지 깔끔할 것 같거든요? 꾸역꾸역 넣어봅시다. 이 도장 세트에 들어있는 잉크패드가 초록색이에요. 근데 저는 다꾸할 때 이 초록색은 어울릴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까만색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사뒀던 거, 이거 아트박스에서 샀던 것 같아요. 산 지 오래됐는데 아직 잘 찍히네요. 오랜만에 도장 찍고 싶었는데 자리 없어서 이렇게 종이에 찍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졌어요. 아 진짜 이러니까 맨날 청소를 하고 치우고 치워도. 짜잔. 오늘 모동숲 다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이랑 노트 요거 중심으로 주변에 조그만 것들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여기 몰리는 귀요미의 영어 이름? 왠지 요 친구 쿼카일 것 같은데 쿼카와 토마토 이런 동물 친구들. 그리고 여기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은색 스티커들 위주로 붙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오늘 다꾸는 여기까지 끝!